곡선 모내기. 예, 이양기를 통해서 하는 것은 결코 흔한 일이 아니고 또 쉽지 않은 일이지만 이렇게 멋지게 완성을 했고요. 그리고 중간에 빠진 부분을 우리 답산 선생과 설야 선생이 손모내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빠진 여백을 직접 채우는 손모내기. 자, 이렇게 해서 2천여 평에 다다르는 거대한 논에 손모내기가 마감이 되고 있고요. 건너편 남은 여백은 6월 6일 날 최종적인 모내기를 마무리합니다. 이제 뭐 모내기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뜬 모나 아니면 곡선진 부분을 완성하는 것은 모내기의 프로가 있죠. 우리 논살림의 답산과 설야가 나머지 여백 부분을 직접 손모내기로 완성하고 있습니다. 자, 이 현장에서 처음 이 행사를 참여한 우리 조합원 중에 젊은 청년 농군이 있습니다. 유계 정경원 선생이라고. 잠깐 좀 볼까요? 자, 어떻습니까? 이렇게 직접 현장에서 일을 같이 해보니까 어떤 느낌이 있어요? 농사가 참 혼자로는 참 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함께하는 또 즐거움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함께하면 즐거움이 또 배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은 예전과 다르게, 예전에는 뭐 모내기는 거의 뭐 마을 축제였는데 이양기 기계를 통해 사다 보니까 그런 운치는 없지만 그래도 부분적으로는 손으로 마감을 해야 되니까. 예, 맞습니다. 또 그리고 그걸 서포트해 주는 것은 직접 사람이 해야 되는 거고. 예. 처음 해보셨나요? 예, 처음입니다. 처음이에요? 예. 아하, 이거 참 감회가 참 새롭습니다. 아, 그래? 예. 감회가 새롭다는 것은 왕년의 경험이 있다는 건데. 아, 그런가요? 아, 근데 똑같이 기계물을 하든 뭐를 하든 이 모내기는 쉬운 건 아니죠? 예, 맞습니다. 기계가 아무리 이게 있어도 사람 손이 반드시 필요하더라고요. 아,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6월 6일 날 나머지 한 200여 평의 여백 부분에 직접 손모내기를 앞두고 있는데. 네. 그때는 좀 다른 그림이 펼쳐지겠죠? 또 함께 하면 할수록 기쁨이 배가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야, 멘트 좋습니다. 함께 참여하자, 그 얘기인데. 예, 맞습니다. 아, 그날은 오픈 행사에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는 거고. 예, 그렇죠? 예. 아, 뭐 그날 뭐 아주 대단한 축제가 벌어질 것 같은데 참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현장에 올 때 준비해야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현장에 올 때는 여벌의 옷과 예. 그리고 마음가짐. 네. 또 하나 지금 우리 유계 선생이 수건을 아, 그렇죠. 주셨었는데. 예, 예. 이게 자외선이 장난이 아닌데. 예, 맞습니다. 모자를 양쪽까지 다 이렇게 그늘지게 하는 큰 모자를 예, 예. 밀짚 모자면 좋겠고 예, 맞습니다. 모자는 반드시 예, 예. 좀 준비를 해야겠다. 예. 그리고 자외선 차단제도 좀 바르면 좋겠고 예, 예. 예. 도예지 분들이 이런 데 와서 모내기 하루 하다 보면은 정말 새카맣게 타요. 예, 맞습니다. 그런 준비를 예. 제대로 좀 해와야 되지 않겠냐. 예, 예. 그런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젊은 청년 농군입니다. 예, 처음 경험을 하는 우리 임원경제사회적협동조합의 조합원이 오늘 이 행사에 참여하면서 나름대로 느낌을 수리해 줬습니다. 우리가 아침 7시부터 진행된 모내기가 드디어 12시가 넘은 이 시간에 마무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드넓은 2천여 평에 다다르는 이 드넓은 논을 이양기를 통한 기계모와 더불어서 손모내기를 부분적으로 했습니다. 자, 지금 남은 여백은 6월 6일 날 손모내기 행사로 최종적인 모내기 행사는 끝납니다. 자, 오늘 이 현장에서 전반적인 모내기 행사를 진두지휘하신 분이 논살림의 답산 선생님이신데, 이 사실 논살림은 모내기를 하는 팀이 아니라 논생태를 보시는 분인데 오늘 어쩌다가 직접 모내기를 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자, 불만이 많으실 것 같아요. 자, 답 선생님. 불만은 없습니다만은 예. 함께 하는 모습이어야 되는데 어찌하여 저희가 예. 주도적인 입장이 된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아, 지금 네. 그림을 그리신 게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떤 품종으로 어떻게 그림을 그리신 거예요? 아, 위에 있는 눈은 조생종으로 그렸고요. 예. 이제 돼지 찰비아 같은 건 조생종이라기보단 중생종인데도 어쩔 예. 수 없이 조생종들과 같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돼지 찰비아가 가장 많이 들어갔고 예. 그 다음에 충북에서만 있었던 충북 흑미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앞부분은 보리벼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아랫노는 아직 두 가지만 십재가 되어 있고요. 예. 두 가지는 다음 손모내기로 할 예정입니다. 그 유명한 북극조가 이제 손모내기로 마감이 되나 보죠? 네, 그래서 북극조가 키도 크고 뒤로 가야 할 입장이지만 여기 여건상 앞으로 나와야지 돼서 많은 사람들 눈길을 좀 끌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직접 이렇게 모내기를 해보시니까 이 논의 지금 상태는 어떤 상황입니까? 아랫노는 펄층이 많이 발달돼 있어서 늪이라고 예. 말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논은 옛날에 답으로 되어 있었던 한번 객토를 했던 경험이 있는 곳이어서 그런지 사실토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손모내기 할 때 아마 손에 조금 까칠까칠한 촉감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오늘 모내기 한 상황 봐서는 모들이 어떻게 건강하게 잘 자랄 것 같습니까? 네. 희망사항이죠. 희망사항. 네. 몇 가지 조금 문제점은 좀 있어 보여요. 사실. 그래요? 네. 몇 가지 문제점은 좀 있어 보이나 잘 자라지 않을까요? 저희의 기도와 바람이 함께 키워야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논살림팀은 모내기를 하지 않고 논생태를 한다는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는 겁니까? 전체적으로 사실 벼에 관련된 일은 다 하기는 합니다. 근데 진행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모내기를 직접 들어가서 하기보다는 아이들이 모내기를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는 쪽이죠. 그래서 사실 염수선부터 열탕 소독하고 그다음 모판에다가 모 키우기 전 과정을 아이들과 함께 합니다. 그리고 그 모가 자라는 논에는 어떤 생물이 살고 있는지 그 생물들 같이 관찰하고 그리고 논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다원적 기능을 알리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뉴스에 의하면은 바로 이곳에서 8월 달에 큰 국제 행사가 있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한국과 일본, 처음에는 중국 세 나라가 함께 했었던 활동이에요. 논을 습지로 인정을 하기 위해서는 습지 생물이 얼마나 살고 있는지를 알아야 하는 과정에서 그 조사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그곳에서 나오는 생물들을 갖다 서로 교류하는 생물들이 나오는 종을 교류하는 그런 활동들을 해왔었는데 3차까지는 일본과 중국과 저희가 함께 했었고 4차부터는 중국은 빠졌습니다. 빠지고 예, 일본하고 한국하고 같이 8월 19일에서 21일까지 이번이 14회차 한일 논생물 교류회를 이곳에서 가지려고 합니다. 이 소놀이 현장에서 하는 겁니까? 네. 여기 의미가 있지요. 소로리 쌀, 인류 최초의 쌀이 이곳에서 네, 발견이 됐기 때문에 탄환미로 발견됐기 때문에 그걸 지금까지 세계에 알리는 활동을 거의 못하고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걸 계기로 해서 소로리 쌀을 함께 알리는 그런 장소이기도 해서 네, 올해는 제14회 청주 한일 논생물 교류회는 이 소로리 마을을 주변으로 해서 다섯 곳 조사를 통해서 같이 교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행사에 일반인들도 참여를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일반인들도 언제고 참여가 가능하고요. 예. 일반인 참여 사이트를 아직은 만들진 않았습니다. 나중에 다시 재공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1차 6월 6일 날 보내기 할 때도 여기 오면은 네. 우리 논살림팀을 만날 수 있는 겁니까? 네, 그때는 논살림팀이 조금 많이 오지 않을까 싶고요. 그때는 아마 논 생태계가 조금 많이 살아있어서 예. 저희 논살림 팀원들이 논생물을 좀 잡아서 관찰할 수 있는 기회도 아마 제공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 시청자 여러분, 우리 논살림 대표 답산 박민숙 선생님의 말씀이 상당한 정보가 있습니다. 그 말씀 속에는 6월 6일 날 바로 이곳에 오면은 이 남은 여백의 모내기를 같이 할 수 있고 또 더불어서 논살림 팀의 논생태에 관련된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현장에서 들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소식을 들었다면 가까운 6월 6일 날 이 현장에 오셔서 모내기 행사에 같이 참여하실 것을 권유를 드리겠습니다.